해발 930m, 충북 괴산과 경북 문경에 걸쳐있는 대하산은 속리산 국립공원의 한 자락입니다. 대하산 자연휴양림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대하산 산행의 꽃이라 불리는 용추폭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이 승천을 하며 용트림을 하다 비늘을 떨어뜨렸다는 전설의 흔적이 하트 모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작고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오던 날. 김섬주와 산타스틱,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설경을 선사한 대하산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백두대간 줄기에서 뻗어나온 대하산은 해마다 15만 명 이상의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입니다. 정상부의 능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계곡과 인접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하산의 용추계곡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작게 눈이 좀 내리고 있거든요. 겨울 산행인데 제대로 눈도 맞으면서 산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뒤로 보이는 이 용추계곡은 아주 유명한 계곡 중에 하나고요. 특히 여름 때 많은 이제 등산객분들이나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얼음이 곳곳에 얼어있으니까 이 계곡을 보는 재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대하산을 처음 왔는데 잘 보고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문경 8경 중 한 곳인 용추계곡은 사시사철 옥처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선물처럼 하얀 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산타스틱 최초 눈꽃 산행입니다. 오늘의 산행은 대하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용추폭포와 월영대, 그리고 밀재를 지나 대하산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입니다. 전체 거리는 5.7km,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엔 작았던 눈송이가 점점 굵어지고 어느덧 숲길에 하얀 눈이 쌓여갑니다. 길 위에 눈이 내리면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이 됩니다. 고요한 눈길에 조심조심 첫 번째 발자국을 남깁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월영대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운 용추계곡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서 마치 산책로를 걷는 기분입니다. 저는 대하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네요. 정상까지 가는 게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쪽 계곡을 끼고 여기까지 오는 길만 왕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걷기 좋은 평탄하고 완만한 숲길. 그래서 사람들은 대하산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하산 자연휴양림에서 산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원점 회귀 코스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모습을 달리하는 산, 그 중에서도 눈꽃 핀 산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바람도 잦아들어 포근하게까지 느껴지는 겨울날입니다. 눈꽃 산행은 매력적이지만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겨울 산행 산타스틱!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아이젠을 착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도 군데군데 얼은 곳이 있었거든요. 마침 계곡길을 지나가는 길이니까 아이젠을 끼고 이제 가볼게요. 겨울 산행 시에는 눈 소식이 없더라도 아이젠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
산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있어서 바닥이 얼어있을 수도 있고 오래전 내린 눈이 녹지 않은 구간도 있어 항상 아이젠을 배낭에 챙겨둬야 합니다. 좀 더 편안한 산행을 원한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아이젠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젠 덕분에 계곡을 건너는 섬주씨 발걸음이 더 안정적이네요. 월영대로 향하는 길은 계곡을 여러 번 건너게 되는데요. 계곡에 돌들이 얼어있고 눈이 쌓여있어서 겨울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자칫 방심했다가 계곡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설사 다치지 않았더라도 젖은 채로 산행을 하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첫 번째 목적지인 월영대에 도착했습니다. 달밝은 밤이면 바위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위에 달빛이 아름답게 드리운다 하여 월영대입니다. 저는 지금 용추폭포에서 900m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계곡에 뒤를 보시면 이렇게 널찍하게 바위가 있어요. 계곡 한복판에. 이곳이 바로 월영대라고 합니다. 월영대에서 이어지는 대야산 탐방로는 생태 보호를 위해 지난 31년 동안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되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정비 공사를 거쳐 드디어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이곳 월영대는 대야산 코스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월영대 여기는 갈림길입니다. 밀재 방향하고 피약골 방향이 있는데 밀재는 2.9km, 피약골은 1.9km로 밀재가 조금 더 길어요. 하지만 밀재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완만하고 볼거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피약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서 이쪽으로 올라가실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밀재로 올라가신 다음에 정상 보시고 피약골로 내려오시면 아주 좋은 산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밀재로 가볼게요. 다음 목적지인 밀재까지는 1.9km. 시원한 계곡 물소리와 함께 숲과 바위가 만들어낸 재밌는 볼거리가 많아 산행에 재미를 더하는 구간입니다. 대야산 능선의 아름다운 절경이 기다리고 있는 대야산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김섬주와 산타스틱. 아름다운 눈꽃길을 따라 겨울 왕국으로 향합니다. MG씨가 전하고픈 이야기. 김섬주, 그녀가 수상하다. 잠시만.